편안하게 호흡하시겠습니다. 그동안 밖으로 향해 있던 나의 의식을 거두어서 안으로 나를 더 느껴봅니다. 시간은, 세상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잡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으면 그 속에서 큰 고요함과 만나게 됩니다. 이 물질의 부단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본질은 변함이 없고 늘 평온합니다. 경랑치는 파도 속에, 깊은 바다 속에도 고요한 상태가 있듯이 우리의 깊은 내면은 늘 고요하고 편안합니다. 호흡과 함께 점점 몸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.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.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긴장되거나 두렵거나 떨리거나 걱정에 차 있는 그 순간에라도 아, 호호 하면서 이 순간을 알아차리고 깊이 호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. 그것이 우리에게 든든함을 줍니다. 그 어떤 순간에도 나는 당장 편안해질 수 있다. 나는 당장 편안해질 수 있다. 나는 그 어떤 순간에도 나의 의지에 따라 편안해질 수 있다. 그 사실이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. 그 누구와 만나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는 지금 이 순간 호흡을 통해 편안해질 수 있다. 세상을 축복합니다. 축복은 참 아까 호흡처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. 내가 축복하고 싶은 대상들에게, 무한한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잖아요. 내가 바로 마음만 내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뭔가 이렇게 든든함을 주듯이 내가 마음 내기에 따라서 바로 즉시 내가 온 우주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. 온 우주를 다 우리의 가슴으로 품을 수 있죠. 우리의 가슴은 무한한 신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곳이니까요.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뭘 잘 못하고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고 그런 목소리들이 내면에서 들려오더라도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래요.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온 우주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존재이다. 나는 지금 이 순간 모든 생명과 모든 존재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다.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오려고 하는 그 사랑, 그 사랑의 진동을 나의 어떤 인간적 자, 에고의 필터링을 통해서 그 진동수를 낮추지 말고
그 발산되는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그대로 흘러나오도록, 그렇게 내가 사랑의 통로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아닐까 해요. 사랑의 통로, 에너지의 통로. 고맙습니다.